자, 잘들 먹고 수박 껍질만 남았네. 그러니까요, 열심히. 이게 고이 모아놓으셨네요. 네,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수박 껍질 거 관찰할 거예요. 네? 이걸로요? 이거, 아,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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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거 먹으려고 수박 먹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가 수박 먹은 건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먹었던 거 같아요. 저는 TV에서 이거를 하는 건 봤는데 못 믿겠어서 안 먹어봤어요. 이거 한번 먹고 나면 이거 먹으려고 수박을 사갖고 오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렇게 해서 껍질을 까야지. 여기 껍질은 까야지. 멜론 같다, 멜론. 약간 오이, 큰 오이. 아, 오이, 오이. 그렇지. 장갑 끼고 와서 다 이것 좀 했어요. 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자. 아, 이게 은근히 껍질이 벗기는 게 귀찮긴 한데 이거 귀찮아도 꼭 해보세요. 선생님, 그럼 지금 이거 하시는 음식이 그럼 뭔 거예요, 그러면? 수박 껍질 무침. 수박 껍질 무침이요? 무침. 이거 안 먹어봤어요? 아예 먹어본 적 없어요. 의외로. 도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 아, 이렇게 있구나. 아, 도마에서 해야겠네. 대신 집에 나무 도마 있으면 나무 도마에서 하면 안 돼요. 왜요? 아. 왜요? 나무 도마는 도마, 아무래도 도마 안에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게 배에 있으니까. 자, 쉽죠? 네. 자, 여러분들은 껍질을 벗기는 동안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썰어야겠지. 아. 쾌감 있다. 이거 뭔가 식감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썰면서 만졌던 이 수박의 느낌이면 입안에서 엄청난 식감을 줄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좀 쓸까요? 이 뒷부분으로 이거 만들면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거 껍질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치. 채 썰으세요, 이렇게. 길게. 썰라고 줘. 오이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이거 수박 뒤 이 부분을 먹을 줄이야. 야, 이거 수박 하나 먹으면 뭐 양 엄청 많이 나오네. 그러게. 얼마나 알뜰살뜰이야,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 한 통 다 쓴 거예요. 와.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소금을 하나. 절일 거니까. 하나 반만 해봅시다. 짤 수도 있으니까. 네. 만약 짜면 어떡하지? 물러요. 그렇지, 물러 갖고 다시 짜면 돼. 신기하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봐서 이렇지 안 보고 몰라요? 밖에 갖다 두라는데 이거 무슨 야채예요? 이럴 것 같아. 먹으면 그냥, 진짜 이게 되게 그냥 맛있어. 당연히 오이나 뭐 그런 걸로 알겠죠. 이렇게 해서 대략 절여놓는 시간 한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 한 15분? 이제 들어갈 재료만 준비하면 데려갈 재료는 일반 나물 무치는 거랑 똑같아. 고추장, 간마늘. 그 다음에 만약에 파 같은 거 안 넣어도 되는데 쪽파 집에 같은 거 있으면 좀 모양이 예쁘니까 쪽파 정도. 아, 맛있겠는데? 설탕 약간 넣고 고춧가루, 깨소금, 액젓 조금, 참기름만 있어야겠지. 이때 우리 그러면 깨나 갈아서 준비할까? 네! 통깨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 게 낫죠? 깨 갈아서, 깨소금을 준비해야 돼. 이 정도면 한 두 숟갈 정도 쓸 것 같아. 두 숟갈? 하나, 둘.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제일 재밌어. 일식 돈가스집 가면 그죠? 아, 냄새 너무 좋다. 쪽파도 아예 썰어 놓읍시다. 네. 쪽파 없으면 대파, 대파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자, 어느 정도 절여졌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절이는 시간은 전에 묻혔을 때 부러지지 않고 뭔가 무침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서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절여졌나도 보면서 하나를 건져서 먹어보란 말이야. 얇은 거를. 어우, 짜. 이러면 이제 물에다 한번 헹궈야 돼. 아, 헹궈야 돼요, 물에?
아, 얘는 짜서 그냥 쓰는 아니, 그냥, 게 아니라 헹궈서 그냥 숨을 못 쉬어야 되는 거구나. 됐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부러 내가 저 수박 쪽에 입을 못 대게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식구들이라도 입으로 이렇게 밥 먹는 건 아무래도 수박 필요하니까. 네. 미리. 아, 여기다 하면 되겠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지? 짜요? 아, 물길 짜줘야 되겠지. 쭉. 장갑 끼고? 아니. 안 끼워도 돼? 손맛이죠. 와, 저 짤 때 저 팔에 딱 나오는 근육. 전완근. 그냥 나오는 근육이 아니고. 어우, 선생님 전완근. 4등 근데. 아이씨, 운동 이상을 걸 거야. 요리 근육 아니야, 요리 근육. 왼손 장난 아닌데? 오른손도 장난 아니야, 오른손도. 이게 근데 사람이 밸런스가 맞춰져요. 자, 웬만한 수박 사각꾼 여러 식구가 나눠 먹었다. 옆에 집까지. 그러게요. 대박이다. 어쨌든 손으로 묻혀야 제맛이 나니까 손으로 묻힐게요. 네. 간마늘. 네. 하나. 하나. 반 정도. 설탕은 살짝 지근하게 하나, 둘. 고추장 하나, 둘. 고춧가루는 색깔 내주는 거니까 하나. 이게 묻히다 보면 물기가 또 나와요. 아... 그래서 약하다 싶으면 고춧가루 나중에 색깔 내주는 거야. 네. 액젓은 그럼 한 숟갈만 살짝 넣어보자고요. 네. 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들 입에 맞춰서 양념을 하시면 돼요. 요로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네. 아니 궁금하네 이거. 오. 빛깔이 벌써 반찬 빛깔 나오죠? 이거 진짜 냉면 먹을 때 올려 먹는 그 무. 야, 이거 맛있겠다. 맛이 느껴지지? 냄새가 느껴지지? 네. 이거 솔직히 이거 진짜 아무리 미식가여도 이거 이렇게 돼서 먹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박인 줄 알아? 몰라요, 몰라요. 절대 몰라, 수박인지. 수박의 맛이 나요? 이거 안 넣는데요? 응. 이제 넣을 거니까. 마지막에. 아. 깨소금. 이러면서 색이 칼을 한번 치네. 쪽파 들어가니까. 참기름. 한번 휙 두르면 돼. 됐어. 참기름 많이 넣을 필요 없이. 냄새가 지금 나 잠깐 맡았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냄새예요. 나 궁금했거든요. 이거 누가 수박이라고 보겠어요? 진짜로. 젓가락 갖고 와. 젓가락 젓가락. 골뱅이 무침의 향도 나고. 골뱅이 무침? 네. 감사합니다. 어? 첫 맛은 골뱅이 무침 같은데 이 수박이 질감이 되게 독특하다. 아 이거는 우와. 내가 보기에는 양념은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무조건 얘기해주는 게 이 식감이야. 응, 질감이 되게 독특하다. 만약에 두께가 이렇잖아. 여기까지는 물컹하게 들어가는데 마지막이 아삭하게 들어가. 응. 아. 어 맛있다 이거. 아 그렇지 밥이랑 먹어야지. 응, 내가 이거 밥이랑 먹어야지. 밥 땡기지. 밥이랑 김 싸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오 감사합니다. 이거 야 나 지금 나 이거 TV로 봤을 때는 저 그냥 남는 거 저렇게 해서 그냥 응용하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먹으니까 알겠다. 지금 먹으니까 이거 자 이거 좀 위험한 게 수박값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확 들었어요. 와 밥이랑 먹네. 야 맛있다. 야 약간 물을 무말랭이 먹잖아요. 어?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마르기 전에. 밥 따줘. 어. 응.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무말랭이 그 꼬득꼬득함이. 밥 주워. 자 이게? 그러지 말고 밥 비벼 먹자. 와. 다 먹었네. 비벼 올게. 어, 내 밥 어디 갔어? 내가 비비라고. 누가 먹었어? 자. 그래? 백종원 씨가 가져왔어요. 아 그래? 네. 대박. 정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맛이 참 시원하다. 되게 시원한 맛이야.
와. 안타까운 건 보리밥이 없다는 거. 와, 와. 요즘에 보리밥 되게 비싸요. 아, 이거 맛있다. 맛있지. 참기름은 자기들이 알아서 더 넣어 먹어도 되지. 안 넣었죠? 시추를 못 넣는다. 근데 왜 이 새, 이 시큼 상큼한 건 수박인가요? 수박이 상큼함. 상큼함이 느껴져요. 그 아 이거 크게... 얼마 있으면 이거 손질 싹 해놓은 거 랩에 씌워갖고 팔겠는데? 어? 그치?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팔고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그냥 뭐 주스를 만들어 먹든지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맛있다. 나는 지금 또 문득 떠오르는 게 약간 노상에서 그냥 아 밖에서 삼겹살 쫙 구워갖고 삼겹살 한 접에 저걸 먹는다고 생각. 삼겹살 볼까? 근데 있어요? 이거 구우면 어떻게 돼요? 뭐야 또 갑자기? 아 제 입이 더 약간. 우리 또 냉장고 파먹기 하는 거야? 아니 괜히 삼겹살 얘기해갖고 내가. 아니야 생각났을 때 해봐야지. 대패 삼겹이에요? 오 대패. 오 대패. 이콘 같이 생겼어 그지 얇아가지고. 와. 대팸 예술이지. 내가 진짜 삼겹살 구워갖고 안 싸먹어봤어 한번. 맛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참기름까지. 시중에서 진짜 흔한 삼겹살 아니야 제일. 아 대패가 편하고 좋아. 근데 그래도 삼겹살보다 싸. 맞아요. 그리고 대패 삼겹살만의 맛이 있어가지고. 얇아가지고 이제 빨리 구워져서 그런 거. 이거 삼겹살 이거 하나 그냥 싸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 약간 피처럼 이게? 어. 네. 우와.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맛 조합으로 그 봤을 때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지. 정말 있어. 야 이거 식감 죽이겠다. 잠깐만 이거 계곡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수박 먹은 다음에 아, 그 나머지 그냥 그 저기 애들 놀고 있을 때 그냥 쓱 이렇게 정리해놓은 다음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무침해가지고 먹으면 되겠네. 아직 안 먹어봤지만. 기준. 아. 어때? 내가 지금까지 삼겹살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 중에 1등이 미나리였거든? 근데 오늘로써 오늘로써 이게 잘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 미나리 좋지. 미나리. 와. 잘 어울려요. 엄청 잘 어울려요. 자, 잘 먹을까? 어울려요, 진짜. 와. 이거 식감이 고기랑 잘 어울리네. 와. 뭐? 아 진짜로 엄청나. 서양식 같아. 서양식. 아, 진짜 엄청나. 야, 식감 예술이다. 아 너무 맛있는데요? 와, 이거 1등이다. 이거 미나리 이겼다. 미나리 이겼어. 이거 재밌는 게 파무침처럼 막 향한 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식감을 딱 그거 잡아준 담백한 맛이 괜찮은 너무 이게 과연 우리가 오버하는 건지 한번 집에서 해드시면 알 것 같아요. 진짜? 와 맛있다. 은은하니 담백한 아니 식감이 장난 아니다. 식감도 식감이고 저는 이 부드럽고 뭔가 고소한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무침이 필요 없잖아요. 네. 뭔가 그 강렬한 맛이 아니고 누나가 맛있긴 맛있나 봐요. 아예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미안해.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미안해. 저도 이거 들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와 이거 센데? 이거를 그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통에 이렇게 수박은 보관해두고 그 겉에 껍질로 해서 삼겹살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수박 후식으로 먹어도 되고. 그러면 되겠다. 아니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데. 아, 나 낮에 수박 그 껍질 다 버렸는데 그러신 분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 아,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절대 뒤지진 마세요. 새로 하나. 이 물 생기잖아요. 원래 국물은 밥 비비면 되지. 아주 강력하네요. 자, 수박 한 통 더 사와.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그럴 것 같아 정말로. 어, 삼겹살 나 처음 먹어봤는데 괜찮네, 맛있네. 자, 이번.